안녕하세요. 심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해서 키우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잎을 모두 떨구어서 목대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목대만 남아있는 경우 점형간수를 해주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새 자구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목대만 남아있는 방울복랑금들을 점형간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식물 LED 등으로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금들인데요. 지금 보면 새 자구가 나오면서 조금씩 생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방울복랑금들을 좀더 빠른 생장을 할수 있게 지금 보이는 이 스티로폼 박스에 물을 담아서 점형간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로폼 박스에 물을 담아 주었고요. 그러면 지금 이 방울복랑금들을 스티로폼 박스 안에 넣어서 점형간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화분이 반 정도 잠길 수 있게 물을 넣어서 방울복랑금들을 점형간수를 해주었고요. 나머지 방울복랑금과 호피복랑금 그리고 마리아 삼방금도 점형간수를 해주었습니다. 점형간수는 한두 달 정도를 해줄 예정이고요. 식물용 LED 등을 켜주면서 조명간수를 하여 방울복랑금에 잎이 많아지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